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은 불면증의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독일내과 원장이며 또한 전인치유교회를 담임하며 또한 영육간의 병약 환자들을 치유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박관 목사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2, 3명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숫자적으로 봐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201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미국에서 약 5년간 동안의 그 늘어나는 수치와 우리나라에서 반대입니다. 미국에서 약 10년 동안의 그 불면증이 늘어나는 수치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5년 동안의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의 그 비율이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뭐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 과거에는 사당 오락 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당오락이 아니라 삼당사락입니다.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해야 목표한 대학에 붙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잠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참 애증의 그 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사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약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2시간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잠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잠 때문에 건강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지도 모르고 이 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난해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의 그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잘 때에 느끼는 그 피로, 여러분 잠 못 자게 되면은 얼마나 그 다음날 그냥 비몽사몽간에 일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계산도 잘 안 되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참 피곤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잠이 와야 되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잠을 못 자면 잠이 그 다음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쥐를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뇌 안에는 자는 동안에 그 노폐물들이 정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과정이 바로 잠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노폐물이 치워지지 않고 쌓이게 되면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잠을 잘못 자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시작되는 조기 치매. 요사이는 뭐 50대, 뭐 심지어는 40대에도 그 치매가 시작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뇌의 노폐물이 정화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노폐물들이 잘 정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잠을 지속적으로 또 깨지 않고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을 자야 우리 몸속에 특히 뇌 속에 있는 그 신경세포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노폐물들이 잠을 통해서 배출돼야 되는데 이것이 쌓이게 되면 집중력이 상실이 되고 다음날 일어나도 모든 신진대사가 리듬을 상실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잠자는 도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신경세포 간에 그 세포의 그 사이가 있는데 이것이 잠자는 동안에 좀 넓혀집니다. 통로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뇌의 그 척수액이 그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뇌 속에 쌓였던 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하루 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생각들을 통해서 그러한 뇌의 어떤 분자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노폐물들이 씻겨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면증에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만 잘 자면은 머리가 개운해지는 거예요. 잠자는 것만큼 우리의 머리를 식히고 또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고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의 발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 나이가 50대가 넘으면은 깊은 잠을 잘못 자게 됩니다. 이 갱년기 현상이 와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송과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거기에서 그 배출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안 되고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20대에서 그 분비하는 그 송과선 멜라토닌 호르몬보다도 약 50%만이 그렇게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잠은 자긴 자는데 자주 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잠을 자도 피곤하고 잠잔 것 같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가 잘 됩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은 잠을 잘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하루에도 뭐 자다가 두 번, 세번 일어나서 꼭 화장실을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도 잠잘 때는 좀잘 자도록 소변이 잘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노쇠화가 되면서 그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또 저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면 장애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불면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급성 불면증하고 만성 불면증이에요. 그럼 급성 불면증이라는 건 뭐예요? 대체적으로 급격히 어떠한 흥분할 일이 있었다든지 또 시험이나 운동 시합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나 운동선수라든지 또 사업상 중요한 만남을 앞둔 그러한 사업가라든지 그리고 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부싸움 후에 또 잠이 잘안 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성 불면증은 그러나 한 일주일이 지나면 대개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면증이 한달 이상 간다. 그러면 이미 만성 불면증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면제를 뭐 어쩔 수 없이 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수면제라는 것은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불면증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잘안 오거나 또 잠이 들어도 자주 깨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신체적인 질환이 있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질환 속에 대표적인 것이 뭐 관절염,
이런 관절통이 있을 때 자주 누워 있으면 그게 갑자기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또한 하지불안 증후군, 이 예상외로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누워 있기는 한데 하지가 불안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항상 잠을 뒤척여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한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방광염이나 자극성 방광염이 있거나 또한 내과적인 어떤 심장질환, 파킨슨질환, 이러한 그 신경과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사실 신체적인 질환으로서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서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요인 가운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들도 이 잠을 사실 굉장히 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공황장애, 이러한 그 요사이 많은 젊은이들도 이런 공황장애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먹는 약이 또한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고혈압 약 중에서도 그러한 불면증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항암제, 특히 그 항암제 중에서도 호르몬제 그 항암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갑상선 치료제, 이러한 걸로 인하여서 갑상선 호르몬이 균형을 상실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불면증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만성 수면장애, 이러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면제를 들기는 들지만은 그러나 수면제는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주일 이상은 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수면 패턴과 일정한 수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하게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늦게 잠을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나다 보면은 또한 수면 리듬이 그렇게 상실하게 되고 더 늦게 자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생활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낮잠을 자되 20분 이상은 절대 자지 말라. 예.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졸게 됩니다. 그러면 낮잠을 자게 되면 30분 이상 1시간 자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잠이 또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잠깐 눈을 붙이되 누워서 자지 말고 책상에 이렇게 소파에 잠깐 앉아서 20분 정도만 눈을 붙일 때에 금방 이게 회복이 되고 우리의 그 생활의 작업 능력도 그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뭐 운동을 하되 자기 전에 여러 시간 동안 심한 운동하지 말고 또한 자러 가기 전에 침대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일하지 말라. 침대에서 책을 본다든지 뭐 TV를 오랫동안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러 갈 때 우유라든지 치즈와 같은 가벼운 간식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면의 근본적인 이 불면의 원인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결을 봐야 우리가 진정한 불면증에서 해방이 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시편 127편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참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운동하고 열심히 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모든 수고가 참 그야말로 아무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아침 일어나서입니까? 잠을 잘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땡치면 언제부터예요? 0시부터 응?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날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잠을 자는 때예요. 예?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이 시작되는 주일이 언제예요? 주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예?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쉬고 회복되어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시작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시작이 반하니 모든 것은 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여러분 말끔한 정신으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여러 가지 그 소화되지 못한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 노폐물들이 뇌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잘 자게 되면 이러한 노폐물들이 싹 청화되고 씻겨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서 씻겨 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하나가 되어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뇌인 감정뇌의 번영계에서 그 흥분을 하게 되고 시상하부에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를 일으키는 시상하부 이러한 것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상실해서 여러 가지 면역성 질환들 또한 뭐 당뇨 질환들, 성인병 질환들이 유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키는 것. 그 반대로 또한 몸의 피곤함과 몸의 상처와 몸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 정형외과적인 그러한 근육 질환, 관절 질환, 심장 질환. 이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 마음에 또한 불안과 염려를 일으키게 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되고 잠을 설치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몸과 마음이 돌아가면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마련하죠. 그래서 이것을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치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참으로 잠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또
또한 그 노력으로 떡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잠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잠을 주신 것이 바로 모든 하루의 첫 시작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단잠을 못 자는 것, 이것은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이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불면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의 근원이 여러 가지 뭐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뭐 내과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근원은 이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저는 이 집회를 하면서 집회 끝나고 이제 병든 자를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목요 집회 날 이게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 주는데 갑자기 50대 여인 한 사람이 그냥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보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그 귀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병은 있는데 무슨 병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 그 여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향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이다. 미움. 그대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쫓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10년 동안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미움의 영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그날 밤 처음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잤다. 지금까지 수면제 안 먹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제 자신도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두렵고 우울증이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을 속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은 많이 드러났지만 이게 불면증에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것이 미움의 영이었다네, 미움. 예. 그 마음 속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을 때, 이 마귀가 단잠을 도둑질한다, 이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불면증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 동안 수면제 먹고, 평생 동안 그냥 그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 제사를 그저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드려버렸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교만한 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하시고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떠났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악신이 들어왔다. 악신이. 이 악신이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적으로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번뇌와 우울증으로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뒤죽박죽돼버려요. 그래서 그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하여서 그가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내어 쫓겼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쾌해졌더라. 이 번민이 떠나갔어요. 또한 번민으로 인하여서 잠을 못 자고 고민했던 것도 해결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질병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나오라. 그리고 혀에 대고 안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악한 영을 내어 쫓으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더라. 그러나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 악한 영에 그 근본적으로 매인바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영에서 자유케 되니까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예를 들면 아까 불면증의 그 원인이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그 미움의 영으로 말미암아 번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러한 발단이 됐다.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을 내어 쫓았더니 결국은 해방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다윗도 범죄하면서 침상이 뜨도록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 예수님께서 고치신 베데스다의 그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이야. 그리고 즉시로 일어났다 이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래서 이러한 죄와 질병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응?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어떠한 이것이 불면증이 됐든 어떠한 그 조직적인 내과적인 그러한 심장병이 됐든 어떠한 감기가 됐든 암이 됐든 이 모든 병의 섭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수면제 취하고 그저 감기약에 취하고 항암제 취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약물에 취해서 결국은 만성질환만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성질환이 많아졌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근본적인 죄 속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게. 여러분, 죄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다 이거. 죄의 아비가 마귀란 얘기.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면증 치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을 재우신 후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재운 후에 엄마도 같이 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모든 시름을 잃고 단잠을 자듯이 폭차게 어머니 품 안에서. 왜냐? 어머니께서 내가 자는 동안에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의 품 안에 잠을 잘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군인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는 반드시 4주 경계를 하잖아요. 그 영내에 그 군인들이 잠을 자면 보초를 세워서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잖아요. 그래서 딱 4주 경계를 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편안히 잠을 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왜 잠을 자게 해주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잠을 자는 중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잠들고 뭐 때문에 잠들게 했습니까?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잠들어서. 여러분, 이걸 보고 참 하나님은 마취 전문의가 아니신 거예요. 깊이 잠, 얼마나 잠이 들었으면 아니 갈비뼈를 빼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게 하잖아요. 깊은 마취 상태에 들어가서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안에 있는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을 채워놨어. 그리고 나서 일어나니까 어때요? 아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여인. 예? 그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주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잠을 자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자면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다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꾸 깨어서 뭐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뭐 계획하고 그냥 수고하고 말이야 번민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한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육체가 깨어 있으면 영혼은 그냥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깨어 있으면 영은 그 안에 있지만은 그 영혼이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몸이 잠을 자게 되면은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꿈. 예. 여러분, 몸이 깨어 있을 때 꿈처럼 일이 일어난 거 정신질환자예요. 응? 꿈에 일어났던 일을 현실 속에서 막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꾼다면 그거 정신질환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몸은 잠을 자는데 영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영혼. 저는 이 꿈을 통해서 막 그러한 하나님의 많은 그 대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말이에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것이 내 육신이 잠들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또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깊은 잠에 하나님이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몸이 살아있으면은 영이 쉽게 교통하지를 못해요. 영은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이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이성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영적인 교통은 우리가 안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을 하게 될 때는 요한이 밧모섬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예. 그랬을 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삼층천에까지 올라가서 몸 밖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몸 밖에 영혼이 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수많은 계시의 음성을 들은 것,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교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매우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잠을 잘 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야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씻침을 받아요. 그래서 뇌의 척수액들이 그 신경세포 가운데 있는 노폐물들이 마치 청소할 때 옆으로 이렇게 쓰레기들을 쫙 갈라놓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트남에 가니까 선교 갔을 때 보셨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스콜이라는 게 그냥 쫙 오게 되면 청소부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소나기 물이 그냥 갑자기 그냥 그 도로를 쫙 씻고는, 얼마나 비가 강하게 오냐, 아이들이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옷 벗고 비 오면 그냥 거기서 목욕하는 거예요. 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트남에 보니까 뭐 그냥 쓰레기가 없어. 그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잠을 주실 때 우리의 뇌 속에 모든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잠을 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챙기시고, 또한 잠을 잘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꿈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가지 적폐 그러한 세력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상처받은 거,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꿈을 통하여서 이것이 실현되고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꿈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계시의 꿈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 마음의 노폐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또한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 위치로 놓아놓는 것입니다. 해소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 몸과 영혼의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잠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희생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잠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잠잘 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잠을 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또한 불신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깨어나니까 엄마가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듯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첫째가는 건강의 효식, 이것이 바로 단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단잠을 자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느 교회 설교 시간에 말이에요. 설교만 하면 좋은 분이 계셔. 설교만. 아니 여러분이 강단에 있다가 보면 여러분이 뭐 하품을 하는지 뭐 다리를 자꾸 꼬는지 뭐 이거 아주 눈에 거슬릴 때가 많아요. 예. 그 하품할 때도 입을 가리고 하품하세요. 예. 다리 꼼트락 뺄 때도 좀 조심하시라. 예. 그런데 그냥 말씀만 시작하면 좋은 분들이 계신다. 예. 그래서 참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거 병에 걸리셨나. 그래서 신방을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참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인데, 아니 근데 제가 설교만 하면 왜 자꾸 눈이 감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만 하면은 깊은 잠이 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불면증에 참 시달리고 있는데, 아,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잠이 잘 옵니다. 특히 목사님 설교만 하시면은 그렇게 탄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해가 된다 이거. 아, 하나님께서 불면증을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 혹시나 졸리더라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소리가 사실은 그 놀라운 저주파의 저주파예요. 여러분 이 정형외과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초음파로 이렇게 그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근육 뭐 담 걸리고 그런데, 근데 그게 사실 저주파 치료입니다. 저주파. 그래서 이 초음파는 사실 그러한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파수가 아주 낮은 저주파는 아주 신경세포, 근육세포를 갖다가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걸 릴렉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풀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 그 으르렁거리는 표 소리 있잖아요. 그 표 소리를 들으면은 뛰다가도 그냥 짐승들이 그냥 오금이 전해버려,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호랑이 표, 그게 바로 저주파 소리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 저주파에 강력한 저주파가 들어가면 근육이 마비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그 표 소리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짐승, 그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더욱 하물며 하나님의 그 소리,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은 과거에는 죽었어요, 사람이. 그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버려요. 그냥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1년에 한 번씩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그 쉐키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와서는 다 쓰러지는 겁니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저주파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러한 육체에 역사하는, 이것이 바로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고
우리의 몸 안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날지는 죽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인간의 몸에 적합하게끔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한 단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 뭐 성경을 이렇게 라디오 성경이라는 것을 틀어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잠이 스르르 오는 거예요. 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파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도 릴렉스 시키는 거, 편안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된. 그래서 잠언서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단잠을 주시는 여호와. 저도 처음에 잠 공부할 때 이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과연 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려운 환경적인 다른 곳, 문화적인 다른 곳에서 내가 참 공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을 꼴딱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에 그냥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려요. 더 이상 뭐 학교 가기도 싫고, 뭐, 아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신호예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바로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나고 이 밤중에 잠을 흐느끼면서 내가 이 밤을 어떻게 지셀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내가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그냥 시원한 성령의 바람으로 마음을 편하게 이 잠에 그냥 그대로 골아떨어져 버려. 그 말씀으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머리가 켜해지고 그야말로 천국에 갔다 온 그러한 기분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걸 경험을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전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을 재우신 후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잠을 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의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저는 잡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 잘 때 해결해 주시고 일어날 때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면증의 치유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여러분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잠을 주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잠자는 그곳에 기숙하여 놀라운 기쁨으로 아침에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